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귀하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제4회 대한민국 의민의정 대상 대회에서 우수상을 선정돼 예, 이 상장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거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인권 문제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이제 제가 그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들어왔는데 흔히들 직장에서 생각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에서 생각했는데 막상 접하고 보니까 심각하게 느꼈고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주민의 어떤 참여 문제는 짧게 늦게 성과가 납니다. 짧게는 6개월, 7개월이고 길게 난 2년까지 걸려가지고 평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평가는 제가 하기보다는 결국은 주민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기 전에 했어. 그래서 거기서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일을 하면 김원규 거슬교통위원장님의 위민의정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내일처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달성군의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화이팅! 저희 위원장님은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셔서 늘 방에는 손님들이 운전 성실을 이루도록 기다리시고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오늘의 수상의 영감으로 이어지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늘 친근하고 격없이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오신 시간들이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수상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다시 한번 위민 의정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